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 한 주일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직 안 오신 분이 많으시네요. 안 오실련가? 오고 계시는지. 그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런 그 참담한 사건이죠. 이렇게 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선비들은 자기를 완성해서 이 세상을 좀 제대로 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이 세상은 이제 어떻게 희망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완성하는 건 그거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늘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 유교 경전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기본인 것처럼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숙이치인, 그러면 이것이 목표같이 돼버리죠. 이런 말은 있습니다. 공자에게 숙이이 아닌, 이런 말은 있어요. 내가 닦아서 내가 완성이 되면 다른 사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편해진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다. 이러지 치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숙이치인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말인데, 대학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신수, 내 몸이 닦이면 이제 가재, 집이 평화로워지고 국치, 나라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고, 이거는 이제 수신만 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건 그냥 되는 거니까요. 그건 내가 나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도 아니고 신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수기가 나오는데요. 몸이 닦이면 이제 몸을 닦고 안 닦는 것은 나의 문제죠. 몸을 닦고 안 닦는 문제는요.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저절로 이제 이렇게 나라는 다스려지게 돼 있는데, 이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공자가 위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위나라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자가 왜 왔다고 생각할까요? 공자가 위나라에 오니까 한자리 하라고 왔겠죠. 한자리 하러 왔겠죠. 그러니까 위나라 실세가 있습니다. 왕손가라고요. 왕손가가 내가 실세인데 한자리 하러 왔으면 내한테 부탁해야지. 그렇죠. 안 찾아오는 거예요, 공자가. 그 괘씸하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난 거예요, 공자를. 근데 왜 내한테 안 찾아와? 이렇게 말하면 또 좀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눈짓이 말을 하죠.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안방 귀신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는 부엌 귀신한테 잘 보이는 게 낫다는데 무슨 소리지? 이렇게 물어요. 그 안방 귀신, 부엌 귀신, 그 예컨대 뭐 요 앞에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차 좀 세우려고 하는데, 그 빌딩 주인을 아는가 하고 그 빌딩 경비 아저씨 아는가 하고 누가 더 유리할까요?
겸비하지 않아야지. 빌딩 주인 알아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인 안, 잘 아는데 좀 주차하자. 그거 안 시켜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담당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그 위나라에 와가지고 임금 만나봐야 전혀 의미 없어. 내한테 잘 보여야 돼. 그 말을 그렇게 돌려서 물었다고요. 그러면 공자가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아,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진작 찾아봐야 되는데, 아유, 뭐, 우물쭈물하라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이 나와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공자 말은 그렇지가 않다. 하늘에 죄 얻으면 빌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다고요. 아마 그 왕손가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구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갔겠죠. 말귀를 못 알아듣네. 뭐 이랬겠지. 그런데, 그, 이 공자는 거기 벼슬 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갔을까요? 그냥 가보는 거죠.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런데 결과는 누가 하느냐? 하늘이 하는 겁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아마 이 세상을 좀 안정시키고 사람들 행복하게 해야겠지. 그러면 사람이 필요해. 그런 걸 대신할 사람. 아마 그게 공자일 거야. 그러면 공자를 위나라에 왔으니까 교육부 장관 정도 시키겠죠. 그러면 공자가 가서 교육부 장관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크게 뜻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하늘이 시키는 일인데 내가 왕손가한테 잘 보여가지고 아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육부 장관 되는 그거하고는 다른 길입니다. 하늘이 교육부 장관 하라 그러면 누가 어떻게 방해를 해도 그건 되는 겁니다. 왕손가 손에 내가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왕손가한테 내가 잘 부탁해가지고 교육부 장관 됐다. 그러면 내가 뜻을 펼 수 있을까요? 왕손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왕손가 선전하려고 내가 온갖 그걸 도와줘야죠. 그러면 점점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서 경쟁할 때는 자기 속이 안 드러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는 하느님만 나를 보고 있죠. 그럴 때 내 잘못한 거, 내가 죄 지은 거 이런 게 떠오른다고요. 그 사람한테 죄 지으면요, 처벌을 받는데 죄를 짓고도 처벌 안 받는 수가 있습니다. 안 들키면. 또 들켜도 죄 증거만 없으면 그건 처벌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 하늘한테는 안 들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친 그물은 안 보여도 피할 수가 없다. 그 노자에 있는 말인데요. 어제 하늘에게 죄 짓다. 이게 뭐냐 하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겁니다. 빨리 집에 가서 안 자고 밤새 술 먹었다. 오늘 그 고통은 반드시 받는 거지. 피해갈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공자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냐?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자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싶지. 세상이 사람들이 불행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이 세상을 내가 바로잡아야지라는 고집은 없습니다. 고집은 욕심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저 장관이라도 돼서 이 세상을 한번 제대로 해야지. 그 욕심이 엄청난 욕심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내 희망사항이지 고집 부릴 거는 전혀 아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말이죠. 내 영역은 뭐냐? 숙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숙에 지인 이래버리면 이쪽이 목적이 돼버려가지고요. 이쪽을 대충하고 이쪽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늘 생기는 건데, 사림은, 원래 사림은 그 이제 지인의 숙이 지인 이렇게 대겐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 무게를 두고
이제 치중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지금 정치판이 개판돼 버렸으니까 완전히 이제 수신 하나에만 몰두하고 산에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사림인데요. 그 수양대군 때, 세조 때 이제 사림이 등장을 하는데, 사림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림 세력이 딱 갖추어지고 나니까, 아, 사림이 그전에도 있었구나. 연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림 세력의 연언을 길재에 둡니다. 길재. 길재에 그 유명한 시조가 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한데 인근은 간대옵니다. 어저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러니까 개성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요.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 한양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폐허처럼 됐는데, 산천은 그대로인데, 이게 사람이 싹 없어져가지고, 500년 그 저 고려가 그냥 한번 지나간 꿈 같구나. 그 지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6년간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6년간 있을 동안에는요, 평생 살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6년이라는 게 그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거기서 온갖 일들이 있고, 한국에서 사람들 만나고, 길게 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룻밤 꿈을 꿨나, 뭐 이런 정도로. 지나가 버린 건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00년, 고려 500년도 하룻밤 꿈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연연할 거 없다. 이런 게 이제 사림의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길재의 야훈 선생의 그 말을 보면, 아, 하늘이 이렇게 한 것이니 말에 무엇하리요. 뭐 그 고려가 망해서 참 서운하지만, 이건 뭐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 내가 뭘 탓하겠냐. 방황하며 개탄하다가 마음을 완전히 바꿨다. 방황하면서 한심하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아이,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왜 고쳐먹었을까요? 어차피 그건 내일 아니잖아. 이거 세상 일은. 그죠? 세상 일은 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타대봐야 뭐합니까? 숨은 듯 나를 어둡게 하여. 나를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지 말고 어두운 곳에 가서 나월에 갓을 걸고, 나월이 아마 그 11월, 12월 이럴 때죠. 겨울에 갓을 걸고 청풍에 읊조리며, 청풍에 이렇게 시조나 읊으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굽어보며 한 세상을 소유하며 당시의 일에 책임질 것 없이, 이런 뜻이 나와버렸죠. 길이 본래의 바른 모습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하면 하늘 위로 올라가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 어찌 천사만종의 부귀가 부럽겠는가.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 이제 갓을 걸어놓고, 아, 나월이 달이네요, 달.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저 하늘의 달입니다. 달에다가 갓을 걸어놓고, 청풍에 엎조리며,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굽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갓을 달에, 저 달에 걸고,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이게 뭐냐. 예. 이거는 그 이 우리나라의 천부경이 너무 놀라운데요. 일시무시. 하나에서 시작돼도 시작한 게 없다. 하나에서 시작돼도 시작한 게 없다. 이거 이상 철학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호수에 물들이, 물이 있는데, 하나의 물인데, 얼음이 이렇게, 자꾸 얼어가지고 얼음 떠니까 빽빽하게 꽉 차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여전히 이 물하고 차이가 없는 물이거든요. 똑같은 물입니다.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본질에서 보면 이거하고 이거 같은데, 뭐. 얼음이 얼은 게 아니죠. 본질은 변화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얼음이 그 이제 눈이 생겨가지고요. 이거는 보이고 이건 보니까 보이는 건 너고 이게 나다 이래 뿌리면 요거는 이제 본질에서 이탈하는 거죠. 본질에서 이탈하는 거죠. 원래 나가 없고 원래 하나인데 당신이 거기 있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벌써 본질을 떠난 겁니다. 본질이 참 모습이면 이제 가짜의 세계로 와버렸다고요. 나, 너는 원래 없는데. 나, 너라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참의 세계에서 이미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뭐냐? 너도 없고 아무도 그냥 다 하나지. 분리되는 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고려를 개성을 옛 모습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허무하잖아. 뭐 이런 생각은 본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인가요? 본질에서 이탈해서 생겨나는 건가요? 이탈된 거죠, 이미. 그러니까 본질에서 이탈된다는 것은 참된 진리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냥 속상하고 맨날 술 먹다가 그냥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애통해서 못 견딥니다. 근데 본질을 문득 알고 나니까 이거 괜히 내가 이럴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얼음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다 그러면 니한테 가서 벌써 시비 붙기 시작합니다. 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렇고 니가 잘 됐다며 뭐 이래가면서 또 서로 다투고 뭐 이러는데요. 그래서 열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거는 물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러고 있는 거지. 물이라는 걸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원래 물이었잖아. 지금도 물이잖아. 이런 걸 안 잊어버리고 도로 이제 그거를 본질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그럼 니한테 가서 시비 붙을 일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나요? 물결 치는 대로. 물결이 치면 얼음도 같이. 물결이 내려가면 얼음도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배고프면 먹고 저녁되면 졸리면 자고 또 일어나서 하늘도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이거는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 같은 모습이죠. 근데 얼음 덩어리 이것이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면 여기 물결하고 이 여기에 물결하고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죠. 그러니까 저기 달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몸이 움직이는 거하고 이게 하나입니다.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요. 일체가. 그러니까 이 하나는 일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하고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이전에 하나의 모습이 본질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애통해야 할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면 될 뿐이죠. 그래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굽어보고 한 세상을 소유하여 한 세상을 소유한다는 건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이 여기는 우리나라, 서울, 저쪽에 가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 하나의 본질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가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판단인데요. 그 가짜에서 벗어나서 본래 하나의 세계가 되어버리면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아무것도 분리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그럼 뭐예요? 전부 하나죠. 전부 하나니까 그
이 무화유지향이라고 해버립니다. 그거를요. 무언가 있다는 것이 없는 골, 무화유지향.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세상인데, 무화유지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화유지향은요? 무화유지향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장자는 무화유지향에서 왔다 갔다 소요하면서 사는 거, 그게 제일이라고 하거든요. 무화유지향에서 소요하면서 왔다 갔다 그 옆에, 그 근방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러면 무화유지향은 어디냐? 어디일 것 같습니까? 무릉도는. 무릉도는 어디일 것 같아요? 이상세계. 그러니까요. 이상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예? 자기 마음속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 수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여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보이면 무화유지향이 아닌데, 그냥 이 자리인데, 내가 본질에서 안 벗어나 있어, 안 벗어나고 보면, 여기에 본질 이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있어도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에 내가 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다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뭘 묻어도 또 사람들한테 신경 쓰이고, 여기 뭐 늘 신경이 바짝 쓰이는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뿐이다. 너와 나의 구별도 없다. 그래서 뭔가 있다는 것이, 뭔가 있다는 것이 없는 골이 바로 여기죠. 그러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요. 당신 뭐, 옷 그게 좀, 오늘 좀 단추가 떨어졌어. 그건 안 떨어진 거죠. 본에 하나인데 떨어질 단추도 없고. 그렇죠. 단추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원래 단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수라고 아까 그 답을 하는데 수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있으면 되지. 그 뭘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것이 이제 무의자연인데요. 그렇게 이제 소유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무화유지향이라는, 그 일체의 분별이 없는 본래 모습으로, 여기가 그런 모습인데, 예. 내가 나라는 걸 만들기 전에는 이게 다 얼음 10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분별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나가 되니까 얼음들이 잔뜩 있는 거죠. 이 몸이 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뭐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얼음 덩어리 같다. 그 얼음 덩어리가 본질에서 보면 다 얼음 덩어리니까 구별 안 되는, 일체 구별되는 건 하나도 없다. 무화유지향이죠.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냐? 본질이 그냥 본질인데 뭐. 그러면 어떻게? 무의자연.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 이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구보고 여기 해야 돼서 하는 거냐?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그냥 안 자거든요. 잔 사람 가만히 보면. 목이 오면 이렇게 쫓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몸부림치기도 하고 발도 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자는 건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하늘 쳐다봐야 돼. 아니죠. 그냥 잘 때 몸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하고 그런 삶이 소요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재 선생이, 야은 선생이 이 세상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문득 본질이 뭔지를 이제 본질은 늘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다가 이 본질이 확 이제 이 세상이 한심할 때 들어온 거라고요. 확 돌아오니까 와이 뭐 그렇게 살 거 없네. 당시의 그 일에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어. 뭐 그냥 자연 그대로 살면 되죠. 길이 본래의 바른 모습을 보존하리라.
본래의 바른 모습이 이 하나라는 거죠. 얼음 덩어리가 아니고 물이라는 그 모습,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걸 그 유지하고 있겠다. 이렇게 하면 하늘 위로 올라가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 위로 올라가냐?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얼음 덩어리인데 이게 물이라고 하면 저 끝에 있는 물의 움직임도 내 움직임이라고. 이건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주 끝에 움직임이 있죠. 해가 뜨고 달이 비치고 뭐 별이 빛나고 그거나 여기 내가 움직이는 거나 그냥 하나지 뭐. 그래서 내가 그 하늘 위로 올라가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성립이 됩니다. 어찌 천사 만종의 부귀가 부르겠는가? 어찌 말 그 천 마리 사자는 이제 네 마리가 끄는 수레입니다. 천사니까 그 사천 마리겠죠. 사천 마리가 이제 네 마리씩 수레를 끌면 수레 천 대가 되죠. 요새 같으면 뭐 벤츠 천 대 굴리는 뭐 이런 식입니다. 내가 벤츠라는 최고의 그 자동차 천 대를 굴리고 만종 내 월급이 뭐 이 연봉 이 100억 1000억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소리죠. 이것이 이제 그 살인들이 산속에 숨을 때에 그런 기본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이 이제 그 김숙자라는 그 제자로 이어지고 김종직이라는 제자로 이어집니다. 전필제 김종직 선생. 그 다음에 김종직 선생의 제자가 정여창 선생이라고 함양에 경남 함양에 이제 정여창 선생, 일두 선생으로 이어지는데 그 나중에 이 사림들을 높여 가지고 문묘에 배양을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조광조생이 굉장히 힘을 썼죠. 그런데 정력창 선생은 문묘에 들어갑니다. 문묘에 들어간다는 건 승균관에 공자 모시는 사당에 배향이 되는 겁니다. 같이 거기에 이제 그 이 모셔져서 그 공자 제사 지낼 때 같이 제사 받아 먹는 이런 자리인데 학자로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직 선생이 정력창 선생의 그 스승인데 그리고 나중에 무오사화 때 김종직 선생이 부관참시 당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왜 문묘에 못 들어갔을까? 김종직 선생은 좀 사림의 정여창 선생의 스승이긴 한데 그 세조 때 가서 벼슬을 곧잘 했어요. 그러니까 사림의 그 스승이긴 하지만 사림의 모습이 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인 깊이, 뭐 이런 소요한다든가 이런 엄청나게 심오한 철학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문장을 잘했어요. 문장을 잘해가지고 그 외교 문서 같은 걸 도맡아 놓고 이제 궁중에서 하고 이래서 그 사림의 스승이었지만 사림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묘의 배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묘에 배양된 거는 고려 때 이제 두 분이죠. 고려 때 안양 선생하고 저 정봉주 선생. 신라 때 두 분입니다. 최치원 선생하고 설총 선생.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처음으로 정여창 선생이 배양이 됩니다. 정여창 선생의 자는 배고 코는 일두입니다. 일두는 좀두자인데 좀 한 마리 뭐 이런 뜻이죠. 호가 좀 너무 자기를 낮추어 버렸는데요. 시오는 문헌이다.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나고 승양하여 함양 군수로 와 있던 전필제의 문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 알려진 배국이 초명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사신이 그를 보고 크게 번창, 너는 크게 번창할 사람이다. 그래서 너 여자 번창할 창자. 그 여창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바꾼 거죠.
일두는 지리산 악양동에 들어가 3년 동안 오경과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남요원의 사후명행록에 따르면 그가 지리산에서 수학하는 동안 불교의 참선법을 수용했고 유교와 불교가 돈은 같으나 행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체득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학문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문을 하는 사람 중에 그 학문을 왜 하느냐? 첫째는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다는 게 이게 뭐야? 한 세상 휙 지나고 나면 허망하기 그지없는 이런 꿈 같은 인생을 무슨 의미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뇌를 할 수 있다고요. 인간적인. 그래서 이 고뇌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참된 삶의 의미가 뭘까? 그런 갈증이 있어가지고 학문에 이제 투신하는 사람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날 말로 하면 뭐 주역을 공부하다가 또 누가 불교 이야기하면 그거 정말 그 매력이 있다. 그럼 불교 공부도 하고요. 또 기독교 예수의 말씀이 정말 그 폐부를 찌른다. 또 그 예수의 말씀을 가서 또 공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 사람은 왜 공부하느냐? 대학을 왜 갔느냐? 남 가니까 간 거지 뭐. 그리고 대학을 가야 취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지 뭐. 그럼 왜 공부하냐? 학점을 따야지 뭐. 그럼 대학원을 왜 갔냐? 석박사 하려고 갔지 뭐. 그럼 석박사는 왜 하나요? 교수 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거는 이제 입신 출세지 뭐. 입신 출세. 그러니까 요새 학문 같으면 이제 그런 식이죠. 논문 많이 써서 이제 교수 돼야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게 목표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이제 공부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출세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안 하죠. 근데 그때, 조선 초기에는 주자학 1색이니까, 불교 공부하면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안 합니다. 오히려 불교를 공격하죠. 앞장서서. 물론 뭐 기독교는 없었으니까 기독교 있어도 공격하겠죠. 노장철학 공격하죠. 나는 오로지 주자학만 한다. 그러면 남이 볼 때는 충실한 주자학자 같다고요. 충실한 주자학자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독실한 무슨 신자 그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아는 사람도. 그거는 그 자기 종교 이외의 거는 비판을 하고 비난합니다. 그 자기의 인생의 갈증이 없는 거죠. 그거를 함으로써 자기가 듣고는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신 출세를 위해서 학문을 한다. 그러면 주자학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다. 남은 건 나머지는 다 배제합니다. 근데 자기의 인생의 고뇌가 있으면요. 그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면 다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이 정여창생 일두생 보면 절에 가서 참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딱 이것만 보면 1번이냐 2번이냐 어느 쪽이냐 대충 감이 오죠. 1번입니다. 1번. 그러면 이게 대철학자가 됐을 텐데 실제로 대철학자일 텐데 그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 사화 때 갑자사화인가요? 우호사와 다음에 갑자사화인가 그때 사형을 당하니까 그 가족이 이제 그 부인을 비롯해서 가족이 이 우리도 연좌돼서 다 같이 이제 우리 특히 뭐 부인은 괜찮은데 자기 아들 딸이 당하면 안 되니까요 흔적을 사후세 버렸습니다.
이 정력창생의 글이라든가 시라든가 뭐 싹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뭐 무슨 정력창생의 학술 발표회 그런 뭐 자료가 없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무오사화 때 사망했네요.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당했네요. 이 정여창생이요. 그 다음에 그 김갱필 한헌당 김갱필 선생이 사림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좀 요새 같으면 좀 뭐라 그럴까 폭력배 같은 근성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좀 그랬나 봐. 그랬던 기질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 사람이 크게 되는 경우가 꼭 있고 가끔 있습니다. 그 서양의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완전히 불량배였는데 그 당시 최고의 인물이 됐는데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말. 말을 잘 다루는 백락이라는 사람이 잘생기고 얌전한 말을 주면 그건 자기가 안 그늘인데요. 이 거친 말, 사람이 타면 던져버리고 이런 말, 이런 걸 가서 기른대요. 그런 건 천리마가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 얌전하고 이러면 그 크게 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모범생이 반드시 좋으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이 김갱필 생은 좀 거칠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그 사춘기 때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때 다 그 인생의 고뇌를 한 번씩 맛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그 시작을 한 모양이죠. 그 무오사화 때 이제 평안도에 유배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조광조 선생을 만나가지고 조광조 선생을 가르쳤습니다. 그 한헌당 선생도 그렇게 이제 그 갑자사회 때 극형에 처해지고 해서 남은 게 거의 없고요. 문집이니 그런 게 거의 없고 그런데 그 기대성 선생의 행장에 한헌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 게 있습니다. 선생은 날마다 소학대학을 강송하여 학문의 규모로 삼고 육경을 깊이 탐구했으며 성실한 마음을 가지도록 힘쓰고 경건한 마음을 유지했다.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며 나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찰하는 공부를 근본으로 삼고 수신제가 지구 평전화를 사업으로 삼아 대성의 경지에 이를 것을 기약했다. 첫 딱이 울 때면 반드시 세수하고 머리를 빗은 뒤 의관을 정제하고 반듯하게 앉았다는 거죠. 뭐 하려고? 참선입니다. 명상을 하는 거죠. 사람이 보니까 마치 찰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과도 같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렇게 앉았는데 흙덩어리가 앉아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꼼짝 안 하고요. 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동국대학에 그때 뭐 이것저것 청강을 많이 했습니다. 일종의 동강이죠. 정식이 아니고 이제 교수한테 좀 듣겠다. 좋다고 이래가지고 가서 여러 선생들 그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단어 선생 이제 수업도 좀 들었습니다. 그 단어 선생님 몸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참선을 하는데 앞에 앉아 계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돌멩이 하나 앉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거대한 돌멩이 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몸이 뭐
밤샘을 이틀씩 해도 끄떡없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느냐, 하여간. 그런 거. 이, 김갱필 선생이 그렇게, 그, 명상을, 요새는 명상이죠. 그때는 정좌라고 했습니다. 정좌. 고요하게 앉아있다. 고요하게 앉아있다. 그러면 뭘 하는 거냐? 고요하게 앉아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줄곧 해온 건 그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그 복식호흡인데요. 숨을 고르게 쉬고 고르게 내뱉는 이걸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청차가 있는데 마음이 들떠 있는 마음은 여기 표피에 있다고 해요. 마음이. 이렇게 이제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네가 잘 되면 내가 기분 나쁘고 막 이런 마음들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내가 누군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아리수궁해지는 차분하게 좀 더 들어가면 여기가 어딘지 나가 누군지 뭐 이런 감각 자체가 사라지는 이렇게 자꾸 파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 정좌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세계인데 이쪽으로 가면 원래 내가 내 마음이 여기에 있었다고요. 원래. 그래서 나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건데 안 하다가 처음 하면 여기에 계속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지루해가지고요. 빨리 도로 나오고 싶어집니다. 한 30분 지나면 막 몸이 그 뭐라 그럴까. 그래서 막 시계 보고 막 몰래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게 고향이고 이게 타향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타향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고향 가면 그냥 돌아오고 싶은 거죠. 그것은 고향의 묘미를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릴 때 우리가 고향에서 자란 사람은 고향 가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우리 애는 고향 안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안 커놓으니까. 아버지 고향이지, 그게 내 고향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추억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는 이런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여기 가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여기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몸이 그 돌덩어리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도에 뭐 마리시 같은 사람은 뭐 몇 날 며칠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흔들어도 몰랐답니다. 흔들어도. 이게 벌레가 와가지고,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물이 줄줄 내려오고 이래도 몰랐대요. 그 정도까지 보통은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가버리면 나다, 내 몸이 어떻다, 가렵다 뭐 이런 거는 없는 세상입니다. 여기는. 이 천지 만물과 하나 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몸의 어떤 감각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미얀마에서 수련하고 온 사람한테 그 윗바사나인가 그거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 몇 주일간 들어봤는데요. 그 미얀마에 이제 수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쭉 앉아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대요. 참선하고 있는데 요 모기가 붙지 않습니까? 딱 치는 사람은 한국인이래. 그 사람들은 그냥 있대. 아,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딱 소리 나면 그건 한국 사람이래. 그 정도로 이제 몰입을 해버리면 여기 뭐 모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초연해지는 뭐 그런 경지가 되는데 아마 그 김갱필 선생 한은당생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지가 그런 철학적 체험이 남아 있으면 참고가 될 텐데 그때 뭐 사화 때 죽고 이래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일손의 개혁 정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김일손은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제자인데 정여창 김갱필 김일손 이 제자 중에 제일 어립니다. 나이가 제일 어린데 거의 천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 천재가 문제되는 이야기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기보다 치인의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천재들이. 왜? 수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천재들이, 아, 난 수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 끝난 게 아닌데, 끝났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수기가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요. 그게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이렇게 떨어내야 완성되는 건데, 욕심이 언제부터 내 몸에 달라붙어 있을까? 내 마음 속에 달라붙어 있을까? 그 불교의 그 대승기실론 읽어보면, 태초의 인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담 때부터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욕심이 붙었다고. 그것이 유전이 되고, 그 다음 사람은 아담의 죄가 유전되고 자기가 지은 죄까지 또 뿌려가지고 또 유전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아주 옛날 예전부터 그 유전되어 온 이 욕심이 끝없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판에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들은 아, 나 이제 수양 끝났다. 아니라는 건데, 그거를 거기서 금방 끝났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일 선생은, 이거 제 고향하고 같은데, 그 경북 청도 분인데, 그 김해 김씨고 그런데요. 굉장히 공부를 잘해버린 거죠. 선배들을 제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보다 먼저 과거 합격해가지고 이제 벼슬을 하게 되는데, 왜 벼슬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이 숙이 지인 중에 사림은 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림이 됐는데, 천재일수록요 숙이가 빨리 끝나면 지인에 가야 되는데 지인하러 갈 상황이 안 됐지만, 세조 다음에 예종은 이제 1년 만에 죽습니다. 예종 사람들이 훌륭했다고는 하는데, 이제 1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성종이 이제 왕이 됐는데, 상당히 온화하고, 예, 성종이. 그래서 비교적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 등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재일수록 수기가 끝나면 뛰어들어가야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김일 선생이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벼슬을 했는데, 거기서도 엄청난 능력 발휘를 한다고요. 젊은 사람이 뭐, 완전히 압도를 하니까 승승장구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정치의 목적이 뭔가요? 정치의 목적이 뭐냐? 이 정자가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정은 정냐라, 바르게 하는 거다. 바르지 않은 걸 바르게 만드는 게 정치인데, 그렇게 바르게 되도록 이 손에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인도하는 거라고요. 그 가이드가 앞에 뭐 깃발 들고 가듯이, 바른 길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이게 인도하는 게 이제 정치인데. 그래서 김일 선생은 타경 선생인데, 호가. 타경 선생은 그 바르게 해야겠다.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바르게 하려면 그 이 정치를 바르게 하려면 이 역사 바로잡기부터 해야 됩니다. 예. 잘못된 역사를 바로 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역사가 세조라고요. 세조. 예. 그래서 그 김종직 선생이 썼는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사초에 실록에 이제 실습니다. 조의제문. 그 의제라는 중국 황제인데, 그 누군가요? 항우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죠. 항우 때문에 죽나요? 그래서 그걸 이 의제를 이제 사모하는 제문을 짓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해받을 수 있다고요. 그 이 조의제문은, 의제를 이제 제사 지내는 문은, 세조가 이제 그 단종을 죽이고 왕됐잖아요. 단종을 제사 지내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 김일손 선생은 여러 가지를 개혁 정치를 확 시작을 합니다.
개혁 정치를요. 그래서 제일 그 중에서도 이제 꼭 시험만 봐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자만 관리가 되느냐. 그거 아니다. 도덕, 그러니까 이게 이 수기가 된 사람, 이거는 이제 도덕군자니까요. 도덕군자로 소문난 사람은 추천을 받아서 이 관료로 채용하는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개혁법을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단종의 어머니, 단종의 어머니를 호를, 그때는 이제 단종도 다 서인 돼버리고, 어머니도 서인 되고, 부인은 노비 되고 막 이래버렸는데, 그 어머니를 이제 호칭을 바꾸어서 그 대비의 그 자격으로 다시 이제 추대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개혁을 할 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개혁을 할 때. 뭐 아무거나도 예컨대 뭐 저 뭐 이 교실을 확 바꾸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 교실을 유지하면서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도 해주고 뭐 여기 여러 가지 그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꾸면서 그런 사람들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줄이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는 건 바꾸는 거니까 바꾸면서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력이 있다면요.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한다고요. 왜 세상에 지옥이 오래 가느냐. 지옥을 지키는 지옥의 파수꾼들이 있다고요. 철저하게 지옥을 지킵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은 사니까. 그래서 그 지옥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세조인데요. 그래서 세조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다고요. 그 때문에 출세한 사람들이 있고, 세조가 무너지면 자기들 다, 그, 이제, 내놔야 되죠. 그러니까, 세조 역사 바로 잡게 하니까, 세조 때문에 먹고 살고 자기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지옥의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사람들이 단합을 합니다. 단합을 해서 김일손을 치려고 그래서 조사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연상군이 그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설하면 안 되는데 그걸 넌지시 연상군한테 당신 엄마가 비참하게 죽었다고 막 이렇게 이제 그걸 흘렸어요. 근데 연상군은 완전히 요새로 말하면 그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인인 거죠. 엄청나게 복수를 해댑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김일손 일파를 상급시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무오사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화라는 것은, 이, 사림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던 사림들이 조금 안정이 되면, 그 중에 정치색이 있고, 또 좀 뛰어난 사람들이 정치판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정치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판의 기존 정치인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사림을 없앱니다. 이것이 사화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오사화고요. 무오사화의 가장 제거 대상은 김일손입니다. 김일손 선생. 그 김일손 선생이 이제 제거되는데 그때는 김일손 선생은 청도에 가 있었어요. 한양이 아니고 왜 그러냐? 모진상을 당해가지고 상중에 있었는데 이제 체포하러 온 거죠. 청도까지. 그래서 이제 잡혀가면서 자기는 알았습니다. 죽는다는 걸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꼭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인데 뭐 그렇게 큰 강은 아닌데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큰 강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크진 않더라고요. 그 강이 붉은 물이 흐를 거다. 그럼 내가 죽은 줄 알아라. 그래서 갔는데 어느 날 붉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붉을 자자 신에게 자 자계로 이제 지금도 자계라고 불러요. 그 강을. 그래서 서원도 자계 서원이 있습니다. 김일선생 서원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형을 당했죠. 그러면서 그때 뭐 그 사림들 대거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형을 시켜버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는. 사림이 이제 거의, 사림 세력이 거의 없어졌죠. 대거 몰락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치판이 누구 거로 돌아가느냐? 사림하고 그때 대립한 걸 훈구파라고 하는데 훈구파는 그 공훈을 세운 오래전에 공훈을 세웠던 사람들 프로 정치인들인데요. 주로 세조를 받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독차지가 됐다고요. 독차지 되면 되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거의 늘 거의 역사에 일반적인 일어나더라고요. 곧 독차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부분열이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부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훈구파끼리 내부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주도권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갑자사화가 그 이제 그래서 갑자사화가 일어나는데요. 유자광과 임사홍 요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가 주도권을 지려고 하다가 그게 자꾸 잘 안 되니까 연합해가지고 연산군을 이용해가지고 정적을 이제 일망타진하는 거죠. 그게 갑자사화입니다. 정적들 그러니까 그 프로 정치인끼리 싸움인데 사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선비가 사림이 당하는 게 사화인데 근데 그 이 정적을 치면서 여기에 연관이 된 사림들이 상당히 죽었다고요. 그래서 사화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 그 사화를 주도했던 사람이 유명한 그 임사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최홍사 임사홍. 그래서 임사홍이 주도해서 그 갑자사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임사홍 천하가 됐죠. 임사홍 천하가 돼가지고 이제 형편없는 지옥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너무 심하니까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중종반정. 그래서 중종반정이 일어나니까 이제 중종이 사람이 괜찮았습니다. 사람이 괜찮으니까 좀 안정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림이 이렇게 몰락을 했지만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사림은 늘 있습니다. 정치가 나쁘면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 후학들도 있고 또 새로 학문을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정치판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시골에 남아 있으면 다 사림이죠. 그러니까 사림은 여전히 있다고요. 이 사림들이요. 사림들이 그 이제 이 중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죠.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중종이 좀 안정된 정치를 하니까 또 사림이 정치에 끼어들죠. 뛰어든다고요. 사림 중에 뛰어난 천재가 누구냐? 조광조 선생입니다. 조광조 선생. 조광조 선생은 그 김굉필 선생의 제자인데요. 김굉필 선생 젊은 나이에 사림의 영수라는 그런 호칭이 붙어버렸습니다. 사림의 영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림의 영수다 젊은 사람이 그런 것은 그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 본인한테 정치색이 있었다는 거죠. 예, 정치색이 없으면 그런 호칭까지 붙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느 모임에 이런 데 가보면 좀 정치색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투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을 때 뭐 대표가 됐다 이러면 조금
정치적인 뭔가 정치색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조강조 선생님. 조강조 선생님이 능력이 탁월하고요. 굉장히 뛰어난 추진력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힘도 있고 또 여세식으로 말하면 카리스마도 있고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랬는데 중종 때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바로 취직을 해버리죠. 그럼 뭐 과거 시험만 치면 되니까 그때는요. 근데 관료가 되고 나니까 워낙에 뛰어나니까 눈에 떠인다고요. 승승장구 해버리죠.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왕을 보니까 근데 이 유학에서는 뭐 다른 철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수기를 해서 예, 완성이 되면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왜 의지가 있냐면 한국인은 특히 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환웅 철학이 그 이 태백산, 요새 말하면 백두산으로 내려올 때 그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곳을 내려보내느냐, 어떤 곳에 환웅이 전 지상에 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그 하느님이 시궁창으로 보내나요? 지상천국이 될 만한 좋은 데 골라서 보낼까요? 지상천국이 될 만한 데 보내죠. 그래서 어디가 지상천국이 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백두산언저리가 홍익인간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래서 그리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목표는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은 지상천국이죠. 그래서 홍익인간을 건설해서 살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들의 유전인자 속에요. 조금 능력이 있으면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이런 그런 의지가 확 표면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에 지상천국 건설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확 일어났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성이었다고요. 김일성. 그러니까 김일성 속에도 한국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5000년 전에 홍익인간 건설했던 그런 우리 민족의 유전자가 내려가는 거죠. 김일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저, 형편없는 사람도, 그, 누구예요?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미륵불로 왔다고, 이 세상을, 그, 저, 열, 뭡니까? 이 불국토로 만들겠다고, 또 그러죠. 또,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또, 예수가 아마 한국땅으로 온다고, 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 이 지상천국 건설을 해야 되니까, 한국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면 여긴 지상천국이었고 지금도 지상천국이 돼야 되니까 한국 땅으로 재림하겠죠. 그래서 지상천국 만들겠죠. 그래서 지상천국의 꿈이 한국인 유전자 속에 있는 듯합니다. 옛날부터요. 그래서 그 지상천국의 꿈이 이 조정암 선생한테 확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상천국 만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지상천국은 이 천사 이 세상 사람을 천사 같이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야 지상 천국이 되죠. 그러면 지상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될까요? 천사가 나서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사가 왕이 돼야 됩니다. 천사를 여기서는 성인이라고 그러죠. 성인. 성인이 왕이 돼야 지상천국의 건설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현재 왕이 성인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왕 돼야지.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쳐주는 겁니다. 현재 왕도. 그래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안 그러고 성은이 뭐 만극합니다. 성인의 은혜가 만극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소리죠. 성인도 아닌데 왜 그러냐? 성인이라고 해야 왕의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성인 아니다,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왕이 왕으로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딱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이제 갈아치우는 거지 뭐. 이걸 혁명이라고 하죠. 갈아치우고 성인을 모셔와서 추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 왕이 시원찮다. 그걸 이제 이 제거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성인이 나서야 되는데 그 시원찮다라는 눈으로 보면 백중짜리 왕은 없죠. 시원찮다라는 그 면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면 그는 어떤 왕도 제거할 수 있다고요. 시원찮으니까요. 그렇게 시원찮은 왕을 제거하고 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누가 날뛰느냐. 폭력배가 날뜁니다. 그래서 시원찮은 왕을 몰아내고 왕 되고 싶은 사람은 현재 왕보다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예. 현재 왕보다 나은 사람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눈물은 사람이 저거 끌어내리고 내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혁명이라는 걸 함부로 시작하면 이거는 난장판 된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처럼 안 합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 저 연산군 뭐 또 광해군 이런 경우가 아니면요. 그걸 섣불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 왕이 성인이 아니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는단 말이냐. 그러면 자선책은 현재 왕을 성인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성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공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집무실 옆에다가 교실을 만듭니다. 그걸 경련이라고 하죠. 경련, 경학을 하는, 경을 공부하는 자리. 이래서 경련인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빨리 성인돼야죠. 그래서, 조광조 선생은,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종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그러니까 혁명하면 안 되고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시키러 나서가지고요. 빨리 이 세상을 이제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왕을 경련에 탁 모셔놓고 이제 글을 가르칩니다. 열정이 뛰어난, 막, 빨리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빨리 왕돼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지독하게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좀 쉴 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뭐 좀 딴짓 하면 또 막 꾸중하고 밤이 늦은데도 그냥 계속 공부시키고 이러니까 나중에 왕이 좀 질려가지고요. 조광조가 나타나면 슬슬 피하고 싶을 정도도 되고 막 이렇게까지 갑니다. 근데 조광조 선생이 이제 세상을 바꾸려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은 두 가지로 합니다. 인적 개혁, 물적 개혁. 인적 개혁은 사람을, 소인을 다 치는 겁니다. 소인이 천국행을 방해하는 존재니까요. 소인을 쳐야죠. 그 다음에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독하게 끌고 갑니다. 엄청난 추진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자. 깨끗하게 하려면 주작 이외에는 다 놔두면 안 된다. 그럼 이게 잡스러지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워낙에 애국적인 이런 게 강해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는데 세종대왕이라면 그렇게는 안 한다고. 왜? 천국이 되려면 전부 하나가 돼야죠. 다 한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되는데 천국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게 방해가 되는 건 다 제거하자. 이거는 기본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거 대상이 된 소인들이 단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회를 노립니다. 남공은 심정 이런 사람들이. 한 번은 도교 사원이 있는데 소격서라는 게 있습니다. 소격서. 이게 삼청동에 있었는데요. 이게 도교 사원인데, 왕비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기서 뭐,
또 이렇게 뭐 빌고 이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빌고 싶은 사람은 빌 때가 있는 게 좋아요. 그게 뭐 효과가 있든 없든 빌고 나면 후련하니까요. 일본에 보면 그 신사가 많은데요. 신사는 동네마다 있고요. 동네 고 한 1km밖에 다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잠깐 없어졌습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나타나서 너 어디 갔다 왔니? 수업 시간에. 신사에 빌고 갔대. 뭐가 마음이 좀 언짢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왕비들 보면 마음에 언짢고 이러니까 가서 좀 빌 데가 있어야 되는데 속였었는데요.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조광주 선생님.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하늘은 자기 그 신하들 데리고 그 경복궁 그 정전 앞에 딱 앉아가지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밤 12시, 1시가 돼도 안 가. 왜 집에 좀까지 안 가냐. 허락할 때까지 못 갑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왕이 손을 들고 그냥 치워라 이래가지고 속여서 철폐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왕은 이제 왕비한테 대기당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잠도 못 잘 정도로 당합니다. 이제. 좀 너무 과격했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그, 정말 대단한 학자고 이런데 좀 과격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조광조 선생은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 게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치는 이런 사람인데, 그, 남곤, 심정,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가 살려니까요. 이 조광조 선생을 제거해야만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꾀를 부리는데요. 왕궁 뒤에 그 나뭇잎을 이렇게, 나뭇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그를, 꿀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꿀을 이렇게 발라요. 예. 그러니까 벌레가 요 꿀 빨아먹다 보니까 여기 무늬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거를 따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갑니다. 전하, 왜? 이거 굉장히 고민이, 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또 지진인가 뭔가 또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병괴가 자꾸 일어납니다. 이거 희한한 병괴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주초가 조가 되거든요. 조. 조가 왕 되려고 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전에는 조광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왕이 너무나 애끼고 이랬는데 너무 막 자기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좀 피하고 싶고 이러던 차에 그만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라 이래가지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에 유배를 갔죠. 지금도 그 유배지는 그 집이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그 유배를 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갔어요. 사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조광조성의 그 천국 건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쭉 읽어보시면 지치주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치. 지치라는 건 지극히 잘 다스려진 세상.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목표는 지치를 실행해야 된다. 지치를요. 그래서 지치주의 운동. 이것이 그 목표였고. 그래서 제가 한 말대로 뭐 이 개혁, 제도 개혁, 무슨 개혁, 모든 개혁을 이제 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조광조 선생이 남곤 심정의 그 모함에 넘어가서 사약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그래서 그때 신진 그 정치에 뛰어들었던 신진 사림들이 왕창 죽죠. 왕창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약을 앞에 놓고 이 마지막 시를 그 절명시라고 해서 목숨을 끝낼 때 그 시입니다. 애군여 애부 임금 사랑을 아버지 사랑처럼 사랑하듯 했다. 애국야 우가 우국 나라 걱정을 우리 집안 걱정하듯이 했다. 백일 임하토 저, 그, 밝은 해가 이 땅을 비추구나,
비추는구나. 조조, 소소조 단충. 밝게 밝게 내 마음을 비춰주는구나. 뭐 이런 시를 남기고 이제 사역을 받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사림이 또 확 다 제거돼 버렸으니까 이제 남는 건 또 훈구 세력이 정권을 독차지하죠. 그럼 훈구 세력 안에 또 내분이 또 일어난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내분이 을사사화, 을사사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화가 일어나는 그 순서를 보면 그 딱딱딱 그 그는 그 전개되는 모양이 다 읽혀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을사사화가 일어나는데요. 좀 쉬었다가 을사사화부터 또 좀 보죠.